자, 오늘의 냠냠이로 이제 뭐 분식. 어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방송을 못 했는데 일단 뭐 분식 이렇게 먹방하고 저녁에 밤에 또 한번 할게요. 여기 뭐 스페셜 떡볶이, 치즈 김밥, 뭐 쫄면, 비빔밥. 참치가 없어가지고 영업점에 그 참치가 없어가지고 김밥은 치즈 김밥 샀고 비빔밥은 그냥 김밥 사서 그냥 비빔밥 사서. 집에서 참치를 넣었어요. 자, 먹어볼게요. 김밥. 그냥 김밥이 아니고 치즈 김밥. 안 두네. 몰라요? 여기 뭐 만두하고 뭐 이것저것 넣었나 보죠. 그래서 스페셜 떡볶이. 그리고 형님 네 가가지고 밥도 먹었어요. 고기에 밥 먹었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요? 마이크 안 들리면 높이세요, 볼륨을. 가격은 2만 원이고요. 뭘 또, 지금 얼굴이 탔어요, 지금. 아, 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순천 안 가요? 자, 법사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그 마늘 심는데 비닐 치는 작업요. 버찌님 어서 오시고요. 뜨거. 뭘로 생활을 해요? 컨디션이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약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형님 네 집에서도 밥을 먹었어요. 고기에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몸살기 같아요. 요새 별로 낮에 잠좀 자고 일해야 되는데 집 알아본다고 뭐 잠도 못 자고 맨날 진돗개 키운다면은 다 응? 그냥 뺀지 먹고 해가지고. 개안 보여져요. 제가 무슨 개장수입니까? 개 팔지도 않고 뭐 개를 보여줘요. 응? 더블 강퇴퇴장이 뭐야?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족보가 있긴 해도 뭐 족보가 그런 혈통서 뭐 2만 원이면 만들어요. 별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 자, 어서 들어오시고 그럼 추천 질가찾기 좀 눌러주세요. 자, 쌍칼크님 어서 오시고요. 담배 안 핍니다. 땡볕에서 미쳤더니 맨날 땡볕에만 조금만 있어도 얼굴이 잘 타네. 뭘 투박하다고 맨날 뭐라 하십니까? 응? 그리고 방송 이 정도 봤으면 음? 내 스타일에 좀 이제 맞출 때안 됐나? 김밥 천국이 있긴 있는데 김밥 천국 건 아니고요. 우리 엄마 맨날 와서 이러네. 이 사람 블랙. 아, 팽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엄마가 가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오셨나요? 고봉에 PC방 있어요?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약을 먹었기 때문에 뭐 좋아지길 바래야죠.
맛있어서 먹는지 의무적으로 먹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냥 어제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좀 의무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보충하는 겁니다. 저녁에 먹방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햇볕을 봐가지고 향기증이 나네요. 아, 향기증 난다. 향기증 납니다. 저녁 메뉴는 생선구이하고 뭐 삼겹 김치찌개 뭐 그런 거 먹으려고요. 좀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네. 추천 제가 찾기 좀 눌러주세요. 고기 먹고 왔다니깐요. 고기 먹고 왔어요. 아, 또 팬님 50개 감사합니다. 50개 고마워요. 잠시만요. 오늘 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다 내보냅니다, 오늘. 오늘 건들지 마십시오, 오늘. 예? 이분도 변했네. 사람은 누구나 변해야 됩니다. 변하고 변하고 또 변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예?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저도 힘듭니다. 예? 뭐 어쩌다가 들어오시는 멍멍이 같은 분들이 저를 괴롭히시는데. 저라고 늘뭐 바보같이 헤헤 히히 거려야 됩니까? 인터넷에 말 나오긴 뭘 나와요. 저 이제 그런 거 거론되는 그런 급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내보내도 인터넷에 안 나와요.
근데 강퇴 시키는 것도 좀 귀찮네. 하나하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저에 대해서 뭐 아는 척. 좀 사절입니다. 뭘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안 좋아. 요즘에 맨날 뭐 먹을 거 사러 벌교 가고 순천 가고 뭐 그랬죠. 집 알아본다고 설쳤죠. 낮에도 또집 알아본다고 교차로 보면서 전화 돌리고 진돗개는 안 돼. 진돗개는 안 돼. 진돗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심신이 아주 좀 지쳤어요. 자, 지인이 어서 오시고요. 알영주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진돗개 명박이 때문에 도시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직방 어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 순천에 직방 어플로 보면은 60여갠가 몇개안 돼요. 못생긴 건 제가 안 되고, 뭐, 뚱뚱한 거는 제라고요. 그럼 말른 사람도 제겠네. 응? 그럼 마른 사람도 제예요. 살안 찌는 사람도 제겠네. 제가 예민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하는 얘기를 잘 이렇게 보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뭐 예민하다.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 뭘 해야 하나요? 그냥 자세요. 주무시면은, 그, 주무시는 동안에는 좀, 편해요. 좀 편합니다. 자, 강아지님 반갑고요. 스티커 하나 고마워요. 성령님 또 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2만 원치요? 자, 팬가일 감사하고요, 우리방님. 자,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추천이 너무 인색하시네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제게 찾기 좀 눌러주세요. 고기요? 모르겠어요.
국물인데 안 마시려고요. 저녁에 뭐 김치찌개 하는 데나 좀 넣어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두 달 만에 20kg요. 저는 한 달 만에도 20kg 찌우려면 찌워요. 예? 그게 자랑이십니까? 어디 아팠냐고. 몸살요. 어제 뭐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웬만하면 아파도 제가 방송을 쉬진 않는데 어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제 잤죠? 자가지고 오늘 몇 시에 일어났더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아침 돼가지고 약도 사먹을 겸 밖에 나가가지고 형님들한테 전화하니까 이제 뭐 작업한다 해가지고 농사 좀 도와드리고 밥 좀 먹고 약간 쉬다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오면서 장 보고 자, 영준이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자, 고맙습니다. 김밥은 뭐 참치김밥이 맛있는데 체제김밥은 참치김밥보단 맛이 좀 덜해요. 꿈요? 꿈은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고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뭐 꿈을 꾸면은 뭐 쫓기는 꿈도 많이 꾸고 뭐 꿈을 좋은 꿈은 많이 안 꾸더라고요. 떡볶이는 맵진 않고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 짭조름하면서 약간의 진짜 조금 매콤한 거 쫓기는 꿈 스트레스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사실 BJ라는 게 방송 뭐 생각하고 준비하고 뭐 메뉴 정하고 뭐 그리고 방송하면서도 맨날 욕 듣고 욕 듣는 게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딸기우유는 또 10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안 먹었어요, 저는. 애다님 안 읽어줄래요? 부산에 모라동이 살았어요. 나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년이 어서오시고요. 100kg 넘은 지는 엄청 오래돼가지고요. 수입이 좋을 때는 터지고, 안 터질 때는 안 터지고. 그런 거죠. 보통은 근데 안 터져요. 010님 어서오시고요. 오늘 메뉴가 별로네요. 님도 별로예요. 네. 한달 식비요? 한 기본 백 몇십은 들겠죠. 100이 아니고 100 몇십이에요. 작게 쳐도. 오늘만 해도 이게 2만 원이죠. 저녁에 먹을 거에, 그거는 김치찌개를 직접 한다고 해도, 김치 한쪽 넣고, 고기 넣고 하면 그 김치찌개에도 한 2만 원, 2만 원 정도, 2만 원 넘으려나. 거기다가 생선구이 만 원치. 라면만 먹는 비제예요. 라면 이제 못 먹겠어요. 먹다 보면 밀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 회장님 어서오시고요. 김밥 언제 다 먹었냐? 몸은 뭐 어제보단 괜찮은데 약을 먹었기 때문에 저녁에도 또약 먹어야죠. 그 시장에 가면은 그 생선을 구워서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구워놓은 거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전자레인지에 좀 데펴가지고 데워가지고 먹으려고요. 몸살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집 알아본다고 어제도 부동산 이런 데 교차로 해가지고 알아본다고, 뭐,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근데 맨날 진돗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심신이 지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장님 물 보내주신 거잘 받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생수 잘 마실게요, 회장님. 아니, 무슨 닉네임이 뭐 애자신데 왜 자꾸 읽어달라고 해요? 본인만 어떻게 뭘 읽어줍니까? 나 배우 쫓아낸 적 없는데. 뭔 쫓겨난 시청자 많은 방송이야. 내 방은 맨날 뭐 별로 안 좋은 것만 일등해요. 아, 회장님 천사게. 이것은 구원. 아, 또 천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천사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김치찌개 해 먹으려고 묵은지도 사고 오늘 생김치도 사고 알타리도 사고 생선구이도 사고 뭐 이렇게 장도 보고 맛있습니다. 몸 관리는 요즘에 좀 마음이 지쳐가지고요. 도시에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없어가지고 멘탈이 붕괴됐나 봅니다. 대학을 해달라고요. 대학을 좀 보내주세요. 대학을 좀 먹어보게. 소고기 10kg 먹방 부탁해요. 저는 소고기 10kg면, 자, 똥쟁이님 5kg만 드시면 제가 소고기 10kg 먹을게요. 똥쟁이님이 15kg 드시고,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증거를 제한테 제시해 주시면 10kg 먹을게요. 자, 이단지님 어서 오시고요. 자, 바보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김밥 하나 있었네. 만능아, 너는 항상 뭐 애들이 하는 거에 피해의식이냐? 그러면 당신이 10kg 드셔보시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에 무슨 피해의식을 논합니까? 예? 이게 있습니까, 솔직히? 이게 있는 겁니까? 아니, 반응한 것 자체가 노답이 아니냐. 예, 반응 안 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반응할 필요가 없지. 강아지요? 맡기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머릿속에서 너무 싸워요. 그냥 뭐, 다른 데 보내라. 아니야, 너는. 그래도, 같이 있는 가족인데, 이때까지 힘든 거잘 넘겼는데, 같이 살아야지. 힘듭니다. 잠시만요. 만능님 끓여드세요, 그냥. 님도 그냥 꺼져주세요. 애기 때부터 키웠죠. 조그마한 강아지들은, 애견들은 되는데, 진돗개라고 하면은, 진돗개라고 하면 전부 다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 명박이요. 찔리지 마시고요. 나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십시오. 속옷이에요. 김밥 천국 거예요? 아니요, 김밥 왕국 건데요, 왕국. 천국도 아니고 왕국 거예요. 먹방에서 그럼 먹지, 그럼 뭘 해요? 그 먹방 끝나고 나서는 와가지고, 응? 먹방인데 안 먹냐? 응? 좀 먹어라. 먹었다고 하면 또 먹어라. 먹방인데 왜안 먹냐? 저녁 메뉴는 정했습니다. 김치찌개하고 삼겹을 일부러 이렇게 두툼하게 썰은 걸로 삼겹 반근 넣고, 아니 그 한근 넣고 김치 묵은지 사온 거 넣고 해가지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생선구이 사온 거 그거랑 먹으려고요.
만능이 방송 강 저부 쉬면 안 되나요? 부탁드릴게요. 진짜 적길 바래요. 오늘 농사일 도와준 형님이, 안 그래도 밭 천평은 빌리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농사 짓지 무슨 방송이냐면서 농사 지어도 마늘 농사만 짓고 대파 농사만 지어도 별로 할거 없다면서. 몇 킬로? 네, 방송 볼 거면은 채팅 말 치는 것도 좀 늘려요. 예? 뭘 댓글을 뭐 제대로 할 거를 뭐 해줘야 나도 드립을 치지. 자, 어서 오시고요. 이 방송은 오늘 어제 못한 거를, 보충하는 겁니다. 다 먹었습니다.